과일, 살, 그리고 찻 등 여섯 가지 공연을 재미있게 올리는 의식입니다. 소원을 세우므로 향을 해탈향이라 합니다. 그래서 관노법의 원어님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부처님의 탄생일인 4월 8일이었습니다. 약 드셨고 피곤하면 쉬기는커녕 가시 덤불 속에서 보다 더 힘든 수행을 계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스님을 왕이 제상으로 통영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왕이 처형하려 하자 자장 스님께서는 나는 차라리 단 하루를 살더라도 계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파괴하고 백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동도단은 일중은 좌우에 선명히 새겨진 것처럼 불지종가요 국지대찰로서 자긍심을 간직한 문화유산의 보고요 정신적 지주입니다. 함께 노력해서 통도사를 창건해서 후대에 물려주신 바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원력을 세워서 생을 회향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는 계산제가 되었으면 합니다.